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PS2021 아이코닉 레알 마드리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이제 2021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. 그래도 뽑을 건 재미로 함께 뽑아야죠. 사비 알론소, 반데바르트, 그리고 까를로스. 이렇게 아이코닉 레알 마드리드 있습니다. 첫 번째 뽑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꽝이죠. 덕수형 소피안 구파리온 선수는 모로코 선수인데,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모로코 뭐 국대도 했었고, 사우스햄프턴, 뭐, 릴, 앙제, 이렇게, 뺄사이로 잠깐 뛰었었고. 두 번째, 검은공의 하얀 바지, 턱수여. 누구죠? 프랑스 국대로 복귀한 벤제마.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죠. 벤제마도 뭐, 레알의 레전드죠. 나중에, 벤제마도 아이코닉 나오겠죠? 드디어 10번 아이코닉이 나왔습니다. 화려하다, 화려해. 빨간 튜닝. 자, 큰키 사비 알론소네요. 스페인의 레전드죠. 리버풀에서도 떴었고 레알에서도 뛰었었고, 마지막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, 뭐 좋은 팀에선 다뛴뭐 최고의 선수 중한 명입니다. 현재는 뭐 소시에다드 B팀 감독하고 있고요. 자, 프랑스 반짝반짝 하얀공. 아, 제임스 레아 실리키라고. 이 선수도 뭐 카메론 국대인데요. 프랑스에 태어나가지고 이중국적 갖고 있는, 그냥 그저 그런, 예, 지금은 프랑스 스타드 레인을 뛰고 있고, 그저 그런 평범한 선수입니다. 모로코, 카메룬 가서 국대하고. 아, 이 콜로콜로 레오나드도 길이라는 선수인데, 이 선수도 뭐 없네요. 없어요. 그냥 남미에서만 좀 뛰었고, 그냥 평범한 선수입니다. 평범한, 우리가 몰라도 되는 선수. 알고 싶지 않네. 그냥 관심도 없고. 아, 첼시 시커먼 선수 누굽니까? 안토니오 리디거. 독일의 국대이며 이제는 뭐 첼시의 뭐 박주장. 로마에서도 뛰었었고, 뭐 도르트문트도 뛰었었고.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선수입니다. 독일 선수들이 내구력이 좋아요. 자, 라모스네요. 현재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고, 레알의 전설이죠. 레알을 이끌고 챔스도 여러 번 우승하고 할 거 다 했어요. 다 하고 갔으니까. 레알이 뭐 대접을 안 해준 선수니까 잘 갔다고 생각해요. 아직도 최고의 소짓인데 레알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. 자, 또 하얀색 레알 5번 바란이죠. 맨유로 이적한 바란. 뭐 모르겠어요. 레알이 지금 사정이 안 좋은지, 뭐 마리가 뭐 바셀도 그렇고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, 특히 레알이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선수들이 다 떠나버리네요. 왜 이렇게 다 떠나는지 모르겠어요. 대접을 안 해줘서 그런 건지. 자,
레알 마드리드 아이콘이 여기까지 뽑겠습니다.